한중 FTA 비준환 처리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협상 안에서 비준환 부분은 향후 예비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합니다. 어제 의결된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에 저희들은 더 많은 주목을 합니다. 줄곧 주장했던 미세먼지 월경성 환경 문제가 이 촉구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으면 걱정입니다. 중국 측의 우리 해역 불법 조업 방지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식품 검역권, 식품 안전 확보 방안이 추후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지 않으면 저희 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한중 FTA 반대를 외치며 쓰러진 백남기 선생님을 비롯한 농어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강조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파국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2016년 예산안 처리일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안면몰수, 적반하장, 고집불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3호세를 포함한 영호세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해놨습니다. 올해도 예산 배정을 그러나 거부하고 안면몰수하고 있습니다. 공약 파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지난 11월 25일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명의로 모든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로 지방교육 재정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부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선된 내용도 한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입금에 관해서는 1조 4천억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 이미 시도지사들이 보내온 액수는 5천억에 불과합니다. 없는 돈이 어떻게 나온단 말입니까? 또한 지방채 발행이 작년엔 6조이고 올해는 3조 9천억인데, 그거에 대한 원인 결과를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적었다는 것은 원인에 있어서 지방 재정 여건, 교육 재정이 좋아졌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쓸 돈이 없습니다. 쓸 돈이 지방채 발행이 줄어들면서 2조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없는 돈을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여당은 고집불통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 정상적으로 편성해야 할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일시적, 편법적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의 예산 정치에 아이들이 희생될 수 없습니다. 교육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 복지부가 예산 확보 내려오는 뒷전으로 한채 기획재정부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12월 1일,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해서 하루의 시한을 놓고 주목하고 있고, 어떤 태도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아마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사이에서 균형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협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합의해준 일은 우리 당을 믿고 지지해주었던 시도교육청과 부모님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향후 전개될 시도교육청의 재정 악화에 일선 교육 현장의 열악과 유아를 키우고 돌보는 부모, 선생님들이 당할 고통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초입을 막아놓은 거대한 돌덩이를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치워야 합니다. 우리 당은 누리과정
국가재정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걸어서 지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총선에 승리해서 반드시 법을 바꾸고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안에는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 대신에 정부에서는 누리과정은 못 주지만은 화장실 개보수 비용 또 냉난방비 이렇게 예산을 좀 주겠으니 누리과정하고 퉁 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퉁 못 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 예산 책임을 중앙정부가 지라는 것인데 대통령이 화장실 개보수 해주겠다 공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찜통 더위 교실 폐쇄하겠다고 그런 공약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예산들하고 누리과정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인데 별개의 것을 퉁치자고 하니까 퉁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